그때 최소방이 있죠. 데이트했던 코스 한강. 거기 한강이죠. 어? 아, 더운데 왜 팔자는 거야?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나 뭐 젊은 사람이나 다 한강은 데이트 코스예요. 어떤 이제 또 사입었으니까 뭔가 어떤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터트려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하면 좋아? 아, 더워 숨 잡지 마. 아우, 여 목이 붙어서 아우 따가워 죽겠네. 아 따가워. 따가워. 같은 장소, 같은 그림인데 그렇게 느낌이 다르네. 그걸 막 만드는 뭔데? 옷걸이를 만들었잖아. 옷걸이를 정말 만들었어? 어디 여기? 응. 아 더워 죽겠는데 빨리 찍어 빨리. 아까도 사진 잘 못 찍으셨는데 아유 그 계속 잘못 찍으셔. 저게 쉽지가 않구나. 옆으로 찍고. 아우 저거를 손을 넣으면 손이 다 나오잖아요. 가려 그러니까. 손을 빼셔야지 그렇지. 햇빛이 계속 눈을 어머니 주니까. 인내심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뭐야? 아유 찍지 마 찍지 마. 아유 그걸 몇 시간씩 걸리고 안 찍을래. 아유, 뭘 찍잖아. 아이고 몇 시간 걸리겠네. 사진 한번 찍는데 그냥 가. 뭘 근거 될지도 모르냐고.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뒤처지는 건데 저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네. 날씨는 덥고 또 모기를 왜 이렇게 많은지 그늘도 없고 가자 그랬는데 또 싫다 그러면 응? 당신이 가자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또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. 맞아. 그래서 티는 못 내고. 지금 현재 상은 한 100점 돼요. 행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상당히 행복해 보이고 좋더라고. 앞으로는 좀 자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기분이 참 좋아.